냉장고나 에어컨,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냉매라고 하는 물질이 사용이 됩니다. 처음 개발된 냉매는 CFC, 그러니까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냉매 물질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프레온가스라고 알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프레온가스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레온가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냉매 물질이 개발이 됩니다. HCFC라고 해서 수소염화불화탄소라고 하는 냉매인데요. 프레온가스와 비교해서 오존층 파괴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요. 이 HCFC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몇천 배나 온실 효과가 강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HCFC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은 지구 온실 효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냉매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냉장고 등을 재활용하는 회사에서는 냉장고를 뜯기 전에 이 냉매 물질들을 먼저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냉장고 뒤에 냉매 물질이 들어있는 컴프레셔라고 하는 통에 들어가 있는 냉매 물질들을 빨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들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시설로 가져가서 파괴를 해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니다. 냉장고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은 냉매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 그냥 뜯는 것이죠. 냉매가 들어있는 컴프레셔라고 하는 것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성이 높은 물질이거든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생각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냉매는 그대로 대기 중에 날려버리고 이 금속만 고철로 재활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냉장고 등 냉매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은 반드시 이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